너무하신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놨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는 사람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환자니까. 안 할 말 아니네, 뭐. 벌써라 하면 서른 살 먹은 아들도 손 들고 섰고, 서른 살 가까운 딸도 손 들고 섰고. 마음이라는 무릎 꿇고 그런 거 보면서 아직은 말빨이 맥히고 있구나 그거 확인하는 쾌감, 그게 어디 아픈 거지 뭐야. 다 거짓말이라 조지 듣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네로 황제나 진시황이나 히틀러처럼 역사책에나 올라야 사실이었나 보다. 날이 갈수록 군소리가 많아져, 당신. 오랜 독재가 불러오는 건 민중 봉기라는 걸 좀 아시오. 갑자기 유식한 짓 왜 하는 거고? 무식해서 입 다물고 죽은도 살았다고 생각했다. 참거지. 성실아, 건너가 저녁 먹어라. 역정 모의 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 그래, 해발. 아니 뭐야, 저 아버지 저 이 시간에 뭐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아, 저리 비켜있나 안 보여. 아니요, 저 괜히 저 저녁 먹는데요, 가족들 간에 대화하면 방해되고 말입니다. 그 식사를 하시죠. 가라. 예. 아버지, 저 TV 광고 모델 시작했어요. 뭐? 텔레비전 광고 모델 시작했다고요. 벌써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어요. TV 보시다 보면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요. 나도 무슨 소린지 도통. 너희들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겠니? 나는 도통 모르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그래요. 성실이 광고 모델을 했어요. 내가 하라고 했어요. 한 번 살고 그만인 인생 뭐 무서울 게 있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미스코리아처럼 수영복 안 입는데 뭐 어떠냐 하라고 했어요. 당신 그렇게 녹여봐도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마음대로 하시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인생 아니니까. 아, 엄마. 내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독재는 민중 봉기를 불러온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성실이가 드디어 봉기한 거라고요. 나도 같이 했고요. 아, 엄마. 저도요, 아버님. 그래요. 응. 아, 엄마. 얘도요. 넌 어떠니? 너도 했지. 넌 아니니? 넌 아니야? 응? 전 아니에요, 엄마. 저는... 아유. 넌 뭐 한다고 하더니 뭐 한 거냐, 이게? 큰일은 반드시 이탈자가 있는 법이에요. 배신자. 누가 봉기하는 거 돕는 데서 내가? 도와준 댔잖아. 음정 중립으로 돕는 데서 내가 봉기하랬어, 내가 언제?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꼭 죽어도 해보고 싶은 일인데 어떡해요. 아버지 염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저 절대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엉성한 아이 아니에요.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볼 거고요. 절대로 노출심한 일을 안 할 거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 타고나게 만든 건 아버지 엄마예요. 전 제 조건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스타가 돼보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허락해 주세요, 네 아버지.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아버지 산다 소원도 못 풀어주세요? 네 아버지. 아버님. 말로 해요. 말로 왜 못해요? 아니 얘가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손짓을 나갔다 했다는 거예요. 말로 왜 못해요? 만약에 턱끝 하나만 건드려본다면 내 당신 가만히 할 테니까 그러지 마요. 기다려. 아버님 이거 놓으세요. 이럴 때 팔짱만 끼고 구경하는 남자 비겁해요, 어머니. 그렇죠? 그래, 너 잘했다 아주. 아버님 이거 놓으세요. 진정하게 놓고 말씀하세요. 자, 놓으세요, 아버님. 아버님. 어머니 잘해라. 다 지시겠다.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 아버님. 아니 왜 저를 때리세요, 아버지? 이 들떨어진 놈아! 이 살이 자식이 여자 옷이나 입고 펠락거리고 다니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작당을 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넌 뭐하고 있었어, 인마! 아니 저 아버지 저... 집안이 꼴 엉망진창인데 뭐하고 늘어져 있었냐고! 아니요, 저 그게 아니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이놈이 대일놈이야, 이 싫다! 아유 엄마 저 알아두시라고요. 나 엄마하고 성실이 대신에 내가 이렇게 매맞는 거예요, 내가요. 아유. 전속 생생 내는 거 보니까 덜 아픈 모양이네, 여보. 전속 저 아프게 때려줘요. 넌! 아, 어머니 왜 식사를 그렇게 하세요?
파전을 넘어 먹었나 봐. 밥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 파전이 아주 제대로 됐다. 굴도 싱싱하고 새우도 달고. 파는 제가 다 까서 씻은 거고요. 반죽도 제가 했어요. 알아주세요. 예, 그 너 남이기든 칼슘 그게 뭐니? 네, 어머니. 저 이 사람 좀 먹였으면 좋겠는데 열 알도 안 남았다. 아유 언니 일 없어. 네, 사다 드릴게요. 늙으면 그저 발자국 하나 떼는 것도 조심을 해야지. 기분하고 나이하고를 항시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노인들이 왜 껄뿟하면 넘어지고 허리 다치고 뼈 다치고 그러는 줄 알아? 그게 기분에 몸이 안 따라가 그러는 거야 그게. 나는 큰언니 방이나 애들하고 바꿨으면 좋겠더구만. 야 그게... 난 아래층 싫어. 싫어도 바꾸시오.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기껏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린 점점 더 희마리 없이 흐들거릴 테지. 눈도 점점 더 침침해질 테지. 아무래도 언니 계단 오르내리다가 사고쳐 누웠다 일당할 것 같아요. 난 아래층 싫어. 아 싫어 싫어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일리 있는 말이니까. 애도 아니면서 왜 2층은 그렇게 좋아해. 구석구석 너희 형부 채취가 배어있는 방 놔두고 내가 왜 아래층으로 내려와. 너희 형부 서운하게. 언니 내려오면 형부도 따라 내려오실 테니까 걱정을 말아요. 예, 너 오면은 꽃놀이 가려고 그랬는데 왜 발목은 다쳐갔구는. 아, 갑시다. 꽃놀이 못 갈 정도는 아니니까. 예, 너 안경알 바꿔야 한다면서? 아니인가 바꿨어요. 내가 바꿔주려고 그랬는데. 내 안경알도 바꿔야겠나 봐. 요새 자꾸 어른거리대. 어떻게 된 게? 예, 더 먹어. 많이 먹었어요. 아유, 더 먹어. 아, 글쎄 먹을 만큼 먹었다니까요. 내 안경알도 바꿔야겠다고. 어룩어룩 한다고. 예. 우리 삼자매 더 늙기 전에 내일은 사진관에 가서 정식으로 된 사진 한 장 박아놓자. 응? 사진이요? 그래. 저 독사진도 각각 한 장씩 박아놓고. 아, 그럽시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서는 너 없을 땐 올려다 봐야겠더라. 내 안경도 바꿔야 한다고! 안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어! 나 그거 안 하기로 했죠. 아이 엄마 좀. 여기가 무슨 학교냐? 애미가 학생이야? 엄마 저 그렇지만요. 무릎 꿇는다고 넘어갈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넘어간데도 나 싫다. 나는 자존심 없니? 벌어지도 쟤들끼리는 자존심 있을 거야. 며느리 앞에서 무릎 못 꿇어 나. 아유. 머리 기리대. 아버지. 좋은 말로 할 때 들이대. 여보. 당신 먼저 들이댈 거야? 먼저 들이대. 어차피 당신도 깎아야 할 테니까. 여보, 무릎 꿇을 테니 절충을 합시다. 머리는 살려주시오. 안 돼. 머리에 속만 내봐라. 당신 머리에 하나도 안 남을 테니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아이고, 엄마는 왜 자꾸 아버지 자꾸 이렇게 자극하고 그러세요. 아이고. 도대체가 이 일이 이렇게 구슬할 일이냐, 니들? 응? 넌 말해봐. 넌 말해봐. 넌 미리 자수하고 넘기자고 했지. 너 내가 자수하면 어떻게 넘길 셈이었니? 너 보관이 있었으면 되나 보라고. 저, 아버님 모델이라는 건요. 설명이 필요 없다. 애쓰지 마. 머리 들이대. 아버님. 내 기분이 어떤지 아니? 이 괘씸한 반란군들 한 몫에 군역도 엮어서 빨래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싶은 심정이야. 애달지? 빨랫줄 끊어질까 무서워 못해. 아, 저 용서해 주시죠 아버지. 머리 깎고 한 번은 봐주겠다. 아니 여자의 머리를 깎으면 어떡해요. 저 학교도 다녀야 되죠. 학교 못 다녀 중퇴야. 아, 그건 저 지금 쇠사슬 붙잡아 맹가했어 바비쳐. 너 나한테 시대가 어쩌고 민주가 어쩌고 할 생각하지 마라. 폐이 일어나고 난 용납 못해. 내 자식이 다리 깨인 해놓고 가슴팩이 내놓고 귀신 떡당지 마냥 그려붙이고 술장사 마냥 예쁘게 웃으면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물 팔고 다니는 거 난 용납 안 해. 당신 만천 딸년 덕분에 자가용 비행 타게 내 신세가 늘어져도 난 싫어. 왜 싫어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싫어! 국말 필요해! 요즘은 좋은 집안 애들도 희망대로. 좋은 집안 나쁜 집안이 어딨어? 이 마음 그냥 그 기준이 뭐야? 그러니 얘가 끝까지 해보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니? 죽어도 하겠어요.
그럼 내가 얘를 데리고 집을 나가지요. 일어나세요. 이 자식 아유 저 이렇게 인마 빨리 일어나서 아유 예 나도 평생을 이러고 살았는데 네가 네 아버지를 이겨! 아 엄마! 아버지 나가요! 저 나갔다 올게요! 네 머리하고 내 머리는 위험을 벗어난 것 같구나.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엄마는 어떻게 저런 분하고 연애를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가 없었어요? 네? 사랑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단다. 난 아버지 소유물이 아니에요. 포기해라. 전 포기 못해요. 어차피 지금 나가고 있는 건 네 아버지로서도 어쩔 수 없을 거고 너 그저 소원이든 거 한번 해봤다 자유하고 포기해. 그건 절대로 죽으라는 거랑 같아요. 너 정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쫓겨나기 전에 먼저 나가면 돼요. 얘가 이게 무슨 겁나. 농담하는 거니? 아닌데요. 하지마. 목을 매는데요 민우. 글쎄 우정은 좋은데 그런 일로 불쑥 사돈 처녀한테 전화하면 너는 그 순간 주책발인 얼간이 되는 거고 사돈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엄마도 감점시키는 일 하지마. 그럼 전화번호는 가르쳐줘도 돼요? 안 돼. 그건 상관없잖아요. 나비 밥이나 줘. 응? 저녁 진지 지금 밥이 너무 가니 보기 싫어 네 방으로 가. 저 아버지 들어오셨어? 아니. 아니 이거 지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로켓처럼 공중으로 확 솟으셨나? 금방 쫓아나갔는데 안 보이시네? 어? 너 이거 뭐야? 야, 너 이거 뭘 보여주는 거야? 야! 독립선언이야. 보험 몰라? 네 마음대로 너 혼자 독립선언이야? 누구한테 승인받았어, 너? 이 집에 가,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진짜? 네 옳게 하고 임마 한냐 쓰던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임마 너 임마 네가 잘해서 그냥 놔둔 줄 알아, 임마 내가 이 자식아! 왜 때려! 오빠 혼자 날 때려! 어? 오빠 나한테 관심이나 있는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관심 있어? 도대체 이 집에서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다고 오빠도 이러냐고. 주소온 딸 아냐 나? 아니 얘가 이게 무슨 소리야? 독불장군 엄마는 아버지 정우를 시달리고 오빠는 덜렁덜렁 건성거서 나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얘기나 해봤어? 그러면서 내가 뭐가 돼서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뭐가 됐든 그렇게 열렬히 다 같이 관심 있어? 야 임마 나 유명해지고 싶어. 그냥 날더러 학교로 졸업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중면을 선봐서 아버지가 가라면 등신같이 시집이나 가라고. 난 싫어. 주로뜨러 사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집 나가서 내 개성대로 소질대로 살 거야. 이 자식이 진짜. 왜 때려? 왜 이래? 왜 때려? 왜 때려? 힘 세면 때리는 거야? 힘만 세면 덮어놓고 주먹 막 휘두르게 되는 거야? 야! 아가씨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가슴에 맺지 말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이 집에서는 아버님이랑 대바시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여자들은 그저 무조건 덮어놓고 죽여주세요 그래야 하는 거야? 야
성실히 맞을만 했다. 너 지가 어디라고 짐 싸들고 오래비한테 어머니 시켜두고. 이럴 땐 대바시 덮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여자시잖아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그렇게 부당할 때 대우를 받고 사시면서 분하지도 않으세요. 대바시 편을 드세요. 네.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가씨 지금 흥분 상태예요. 본인의 일이라고요. 게다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니죠. 아버님 들으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실지도 몰라요. 겁도 나고 겁은 나지만 항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짐 싸들고 나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마. 이 기집애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인격 모독이야. 여자한테는 인격이 없어? 여자한테는 인격이 없니? 아니 엄마. 네가 잘못했어. 나도 느꼈어. 그렇죠 어머니. 아니 여자애가 그 짐 싸들고 짐 나간다는 게 그 잘한 짓이에요 이게? 머슴 애가 짐 싸들고 나간다는 건 잘하는 짓이고. 잘난 척 하지 않는다. 기집애가 여자가 그런 식으로 말해 버릇하지 마. 남녀 평등에 어긋나. 나는 남성 우월주의자야. 너가 벌써 잊어버렸어? 어? 잘 알고 그 결혼해 왔을 텐데 여기로. 들어가요. 힘 세신가 본데 가방 좀 올려놔 주시죠. 아니, 넌 나 이렇게 묵을 만들어 놓고 너 나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야 너 지금? 아 무슨 군소리야. 올려놓으면 올려놔야지. 잘 봐. 그거 들기운 어디게 생겼나 얘. 아휴, 이 집 남자들은 도무지가 인정이라고 약에 쓸래도 없어. 아, 문짝이나 맡아 달아놔.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야. 빨리 올려놔줘. 이따 11시에 운동장에서 만나. 나 홀몸이 아니야. 무리하고 싶지 않아. 짐 풀어서 정리해. 어? 아버지랑 다 그런 거야. 내 딸을 뭐 때문에 쟁반에 올려놓고 그 시장 바닥에다 내놓니? 어? 아, 엄마 이거 좀 제 솜씨로 안 되겠어요. 목수할 아저씨를 부르든지 문짝을 수선집에다 맡기든지 해야겠어요. 아주 엉망진창인데요 이게. 봐둬. 부신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돈 없이 자는 거지 뭐. 에휴, 이 집에 이거 저녁이나 먹고 난 다음에 봉합불을 올리든지 할 것이지. 이거 배고파 죽겠네. 아, 밥 먹어라. 엄마 안 드세요? 아휴. 작은 누나 오늘 데이트 있어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냐? 여보, 저 오늘 데이트 있댔어? 고등학교 친구 만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어, 4시면 끝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세요? 그 잠깐 회사에 들렸더군. 뭐 지갑을 놓고 나왔대나? 돈 좀 보냈지. 그랬어요? 그 저 철진이 할아버지 병원에 다니고 있죠? 네, 다녀요. 아, 심란해. 이 흰머리가 곧잘 나와요. 속상해 정말. 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는 맨이에요 맨. 염색을 하나 어쩌나. 뭐 그런 것도 고민이요. 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 기맥혀요. 어느새 흰머리에 맥떨어질 나이가 되다니. 아이고 옛날 부인네 비하면 청춘이요 청춘. 아 당신은 어디가 늙었다 그래? 원 아니 아직도 몸매는 소년대다가 세련됐지. 차리고 나서면은 기품 있는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안 그러냐?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저 누나들보다 조금 늙어 보이신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만. 엄청 위로가 된다. TV 켤까요? 사둔 CF 나오는 거 안 보실래요, 그지? 아, 당신 봤어? 한 교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응, 한번 켜봐. 네. 예, 나도. 그 집은 지금 그천에 광고 나온 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동토의 왕국이야. 그렇게 일부러 챙겨봐가면서 그렇게 신날 때가 아니라고. 뭐 드디어 선배한테 들통났어? 들통나기 반벌출전이에요. 얘기했죠? 그 바깥사람 무서워서 멀쩡한 테레비 고장났다고 치운 거. 그걸로 특별히 운수가 사납지 않으면 잘 넘기나 했는데 글쎄 아내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오늘 낮에 우리 걔네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있는데 새 텔레비전 한 대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어?
순자 사색되는 거 보고 왔어요. 오늘 내일 간태하면서 명주르고 있을 텐데 우리 아드님은 지금 그 광고 보고 반한 친구 부탁받고 사돈처녀 전화번호 가르쳐주신대요. 응? 야, 꿈도 꾸지 마라. 너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네, 안 된다고 했어요. 아버님 왜 안 들어오시지? 글자가 눈에 들어와? 어? 자? 대발 씨. 담배. 거기 바로 앞에 있잖아. 담배. 불. 아니 누가 널 들어 우째니? 미안해 골랐구나. 미안해 골랐구나.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골병 들이고 볼 만들고 그러려면 사랑이 웬수다. 응? 사랑하지 말아다오. 아니 야 너 각서는 너 왜 쓴 거야? 어? 그거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건성으로 쓴 거야? 어느새 이렇게 말빨이 안 먹히면 내 팔자가 이거 완전히 오그라든 거 아니야. 발효도 안 먹히잖아 점점 너. 엄마랑 성실이 앞에서 나 그 망신을 줘? 망신 줬어? 남 얘기하니? 잘했어 잘못했어? 그렇지만 왜 손지르네 야만인같이. 손 올라가게 하잖아 저 자식이. 지성인이랑 어떤 경우에도 감정보다 이성으로 행동하는 거야. 너랑 앞으로 말씀 안 할 거야. 응? 우리 엄마랑 성실이 앞에서 너 나보다 더 잘난 척했어. 아주 기분 나빠. 별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발로 기어. 내 발로 기어. 안 그럼 나 가출할 거니까. 뽀뽀해 좀 안 돼? 내가 무슨 뽀뽀에 걸신 들린 줄 아니? 네가 무슨 양기미나 되는 줄 알아? 아무 때나 미인게 쓸려들어 얘가 진짜. 기계에는 방이 너무 좁잖아. 그리고 폼도 너무 흉하고. 기어. 내가 기면 이긴 거대? 그래. 알았어. 깊게. 아가야. 불편해도 참아라. 응? 부친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수쓰지 마라. 어? 내가 누구냐? 내가 의사다. 그것도 소아과. 아직 감자 하나일 정도일 거다. 어? 움직이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그치만 얘가 아마 모욕감을 느낄 거야. 내 아들이 아마 박수칠 거다. 아버지 장하다. 아들 아들하는 거 미워서 나 꼭 딸낼 거야. 귀여. 엄마 죄송해요. 아버님이세요? 아니 저 아버지 어디 가셨었어요? 저 금방 따라 나왔었는데요. 문 걸어라. 예. 아버님 저녁 진지. 먹어. 내일부터 회사 차 부셔줄 테니까 타고 학교 갔다 타고 집에 와라. 한치도 어긋나선 안 돼. 정확히 학교만 다니는 거야. 이것도 문이라고 달아둔 거야? 아니 저 오늘은 좀 마루문 닫고 그냥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유리가게에 전화해서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예. 약 먹어. 먹었어? 무슨 약은 먹어요? 밥은 먹었어? 뭘 잘했다고 머리를 동여매고 누웠어? 무슨 비하를 했어? 아유. 늦었어. 다
더 늦어도 우리 엄마는 아무 상관 없을 거야. 목적은 단 하나뿐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기다리시고. 집에 들어가지 말자 우리. 너 용기 있어? 싫어. 왜? 내가 받은 가정교육에 어긋나. 그리고 너 역시 말뿐인 거고. 너나 계속 놀리고 있잖아 요즘. 놀리는 건 아니야 철진아. 그냥 아니 널 일부러 놀리는 건 아니라고. 그냥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난 현재 굉장히 정서 불안 같아. 나도 느껴. 모르는 게 아니야. 뭔지 모르지만 뭐가 막 화가 나기도 했다가 슬퍼지기도 했다가 자간 막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 손 좀 잡으면 안 되니? 장갑 없어. 맨손이야. 싫으면 거절해. 괜찮아. 아니야 뭐. 너 열 있는 거 아니니? 손이 왜 이렇게 뜨거? 네 손이 찬 거야. 딴 데 좀 쳐다봐. 뭐 영화 찍니 지금? 이쁘니까. 고마워. 해봐 빨리. 빨리 내 맘 변하기 전에. 네가 먼저 요청한 거야. 그래, 누구 오기 전에 빨리.